자라가 주인공. 동화 같은 자라? 느낌이네요. 어. 자라? 어, 자라. 그 옷 브랜드? 이것도 자라예요. 코인 아저씨! 코인 떡상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재밌다, 왜 부지런해? 어머!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소리가 딱 대표적인 거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쏘띠머리 들어봤어요? 아, 들었어! 들어봤죠? 들었어!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었고. 맞아요, 맞아요. 쑥대밭 알아요? 쑥대밭은 알지. 쑥대밭 알죠?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쑥대밭처럼 헝클어진 머리. 그 뒤가 귀신형. 귀신 같은 모습이야. 귀신 같은 모습. 지금 귀신 같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갇히지만 결국엔 이몽룡이 왔어요? 짜잔! 서울에서 왔어! 슈퍼맨처럼? 오, 슈퍼맨처럼! 와. 나타나서 성춘향을 구해준다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 여기 사또 어떻게 됐어요? 사또는 벌 받았죠. 좋아, 벌칙 받았겠지. 이몽룡이 마패라는 걸 딱 들고 오거든요. 마패가 뭔지 알아요? 궁금하죠? 덜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보도록 하자. 우리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유일하게 동물이 주인공이에요. 오, 진짜로? 동물이 주인공인데 토끼와 자라가 주인공. 동화 같은 자라? 느낌이네요. 어. 자라? 어, 자라. 그 옷 자라? 브랜드? 이것도 자라예요. 용왕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 아파. 아파. 어디 아파요? 씽! 모르겠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 매일매일 잔치를 벌여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술 너무 많이 마셔야지. 그래서 해장해야지, 해장. 내가 봤을 때는 간에 무리가 온 거 같아. 간이 아팠던 거 같아.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 토끼 간? 토끼 진짜로? 간? 자라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육지로 딱 나갑니다. 그래서 토끼를 꼬드겨. 아, 자, 어떻게 꼬시는데? 가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관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아, 다 거짓말이었어. 힘이게 용궁으로 데려와서 딱 이제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어? 어. 하는데! 어. 토끼도 똑똑해. 똑똑해? 역시 똑똑해. 그래서 제 배에는 간이 없는데요. 예? 어? 저희는 간을 보통 빼가지고 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빼가지고 똥에서 빼가지고 똥 싸듯이 화초 입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나무 위에 걸어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맞는 말이로구나 하면서 믿었어. 아, 용왕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네요. 바보였나봐요. 사라가 말렸지만 살짝? 용왕은 토끼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시 육지로 보내요. 헐. 토끼는 결국에 살아서 도망을 가고. 그런데 자라는 꼬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떤 거는 자라가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결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용왕이 병이 나았다. 아, 진짜요? 다행이다. 약간 자라 같은 느낌인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자라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러시오.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만 딱 봐도 뭔가 전쟁이 싸워요? 맞아요. 전쟁이에요. 이게 나가? 지금 이겼나 봐요. 네. 아, 지금 이번 괜찮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이겼어!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앞에 이겼어? 계신 분이 빅토리 같은 건데 뒤에는 하싸! 우리 안 찍었다! 아, 장군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적벽강에서 싸웠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판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적벽가인데요. 조조, 유비, 손권 정말 다양한 우리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모략을 막 하는 거예요. 군사서름이라고 해가지고 군사들이 나는 왜 죽으면 안 되는지 나는 뭐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고 나 지금 빨리 뭐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우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다 풀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좋은데 원래는 이제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노래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서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건데 너무 좋아. 맞아요. 이 소리는 아무래도 정말 약간 남성적이고 꿋꿋하고 막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또 많아서 남성 소리꾼 분들이 부르면 정말 멋있어요. 흥보가 그게 아니야? 흥이 많다. 에너지. 아, 에너지틱. 흥이 많아서 흥보다. 네. 아, 그거 아닌가요? 삐졌어요. 삐졌어? 흥. 싸웠어.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제비가 물고 홍보한테 갖다 주니까 심었겠죠? 박을 열었겠죠? 네, 탔겠죠? 맞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떡상 났어. 박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떡상 났지? 어. 우리는 코인 하듯이 코인 떡상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나오는 대목이 시르렁실건 당기여라 시르렁실건 돕질이야 시르렁실건 시르렁실건 실건실건실건실건 아~ 이렇게 딱 박아 딱 타니까 네. 박 속에서 쌀 어? 돈 어. 우와 다 나와 어. 나중에 미인도 나오고 집도 지어주고 와 아기도 낳고 빔 재벌 미인도 나와요? 네 미인이 나와요 그렇게 흥보가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부러워했겠죠. 그렇죠. 그지. 배가 아파가지고 찾아왔어요. 야, 그렇죠. 아, 진짜 왔어? 어떻게 된 거냐 부자가라고 얘기했더니 박 씨가 거기서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줬더니 오케이. 그러면 나도 제비를 키우겠어. 그래가지고 제비 집을 행보에 설마 되겠어?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제비 집을 지어놨더니 제비가 또 왔어. 왔어? 왔어? 그랬는데 뱀이 안 오는 거야. 뱀이 와서 얘를 자꾸 물어서 그렇지, 해야 되는데 안 와. 네. 그래서 이렇게 뱀인 척해요 자기가. 어? 자기가 속인 거. 뱀 흉내를 내면서 와가지고 제비 다리를 부질러요. 어머. 아 나쁜 나쁜 사람이죠. 남자. 나쁜 사람 뭐네. 그리고 또 고쳐줘. 병 주고 약 주고 그러가지고 거를.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이죠. 어,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이 제비가 박세한 겁니다. 다시 제비 형한테 또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복수를 다짐. 아 복수. 제비 다 알지. 똑같은 yes. 박씨를 또 물고 와요. 그 근데? 박씨를 놀부가 심었어. 근데? 그 닭이 열렸어. 어. 그거를 쪼갰더니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을까요?